알뜰살뜰 생활팁. 봄에는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질까? 자외선이 강해지는 봄에는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두피가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요. 따라서 모발과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. 또 충곤증도 탈모와 연관이 있는데요. 날씨나 기온 변화 때문에 각종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서 변화가 생깁니다. 이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피로와 피곤함을 느끼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.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. 더욱 다양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